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좀 새로운 분위기의 사이퍼 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하이피스트 중화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비디오가 있습니다. 최근에 두 편의 그 사이퍼 비디오가 올라왔는데 HK 사이퍼라고 하더라고요. 이 HK 사이퍼가 홍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홍콩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래퍼들의 사이퍼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볼 비디오는 Pretty Boy HK Cypher라고 되어 있어요. Pretty Boy Do Not HK Cypher를 볼 겁니다. Do Not을 구글 번역 해석을 해보니까 Evil Man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악마 같은 남자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출연하는 래퍼들을 보니까 타이슨 요시, 티아비, 타미 그룹, 프로디지, 영하이산? 예, 이런 래퍼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래퍼는 이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래퍼들은 어떤 바이브로 랩을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retty Boy HK Cypher를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바이브를 가져다 줄지 너무 기대돼요.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ey know my name, I'm still the same. 되게 국제적인 도시만큼이나 바이브가 인터내셔널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 순서대로 하면 이분이 타이슨 요시겠죠? 약간 바이브가 한국 래퍼 중에 PH1 바이브 느껴진다. 약간 좀 이렇게 팝적이고 멜로디 있는 랩 있잖아요. 오, 좋아. 이 래퍼가 티아비겠죠? 이 래퍼도 스킬이 꽤 괜찮아 보여. 우야 하는 부분 되게 좋았어. 오.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세 번째 나온 래퍼 타미 그룹 벌써 되게 좋은 것 같아. 오! 약간 J-pop의 바이브도 느껴진다. 부드럽지만 되게 강한 느낌이에요. 오. 와, 이 래퍼는 톤이 너무 좋다.
아, 여기 출연하는 래퍼들이 뭔가 멜로디컬한 랩을 다 뱉는구나. 아, 바이브 너무 좋아. 야. 좋아. 오. 오. 야, 좋다 좋다. 바이브들이 너무 좋아. 다섯 명의 래퍼들이 뭔가 이렇게 물 위를 자유롭게 이렇게 헤엄쳐 다니고 유유자적한 느낌이 아, 완전 좋았어. 약간 구성을 이런 컨셉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약간 팝적이고 멜로디컬한 랩, 뭐 소위 말하는 뭐 약간의 멈블랩이 될 수도 있겠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되게 신선한 래퍼들이다. 참 저도 이렇게 뭐 중국이든 뭐 대만이든 홍콩이든 이런 래퍼들을 조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특히 홍콩이라는 도시의 그런 특성 때문인지 좀 래퍼들의 바이브가 확실히 좀 인터내셔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틀에 박혀져 있지 않고 약간 자유로운 느낌으로 자기 벌스를 풀어낸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 신선한데? 진짜 프레쉬예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다섯 명 모두 다 좋았는데 취향으로 한 명 고르자면 세 번째, 타미 그룹. 이 래퍼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톤도 워낙 또 유니크한 바이브도 갖고 있고 되게 소프트하면서도 도프하고 약간 또 강한 느낌도 갖고 있어서 뭔가 복합적인 감정 표현과 랩을 뱉는 것 같아서 되게 유니크하게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